안녕하세요. 야근엔 리뷰의 섹터1입니다. 지금은 컴소닉에서 나온 필라 USB 핀 마이크 CM100 USB의 목소리 녹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블로그용으로 사용하는 영상이라서 뭐 제가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화질이 좀안 좋은데 뭐 화질을 보실 건 아니고 소리만 들으실 거니까 소리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렇게 옷깃에다가 핀 마이크 설치를 해서 입까지의 거리는 약 15cm 정도가 나오는데요. 이 턱이 있어서 목소리가 어떻게 좀 원래보다는 원래 좀 가까이 되면 좀 크게 녹음이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가볍게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. 혹시 조금 더뭐 선명하게 녹음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핀을 빼서 이 정도만 들고 하더라도 소리가 확 달라지죠. 소리가 확 달라지고 약간 좌우도 좀 균형이 잡혀요. 요렇게 쓰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이크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소리도 좀 한쪽으로 쏠리긴 하는데, 뭐핀 마이크가 뭐 원래 이렇게 한쪽에다 꽂고 뭐 강의용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2만 원의 가격으로는 아주 괜찮은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따가 뭐 한번 더 녹음을 해보겠는데, 요 따로 헤드셋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끼고 뭐 요런 식으로 착용을 해가지고 예, 디스코드용이나 예, 게임할 때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지 않나. 지금 뭐 오늘 모처럼 낮에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, 좀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, 녹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 한번 저는 따로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고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요 제품 제대로 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